그녀는 사랑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.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.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향유가 아니래도요, 물 한 병이 자기에게 정말 목마른 그녀에게 소중했다고 하면 그 물을 부었을 거예요. 예수님은 누구신가? 마리아에게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. 예수님은 누구신가?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.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.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,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.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섬긴 거예요. 그것뿐입니다. 그리고 부은 그 향유로 인해서, 아니 그 부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.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. 주님이 이를 받으실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.